조상의 숨결이 밴 고향을 찾는 행렬들. 햇곡식으로 차례를 지내고 선산에 성묘하는 풍습은 옛부터 전해오는 우리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정성 어린 선물꾸러미를 챙겨들고 고향을 찾은 귀성인파는 전국적으로 600만 명을 헤아리게 했습니다. 집안에 만며느리를 비롯해서 부녀자들은 명절을 지내기 위한 음식장만으로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세상 떠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는 데 쓰는 음식은 핫곡식과 핫과일로 장만한다. 남정네들은 추석 2, 3일 전부터 조상의 묘소를 찾아 벌초를 하는데 이는 조상을 숭배하는 전래의 미풍이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일손을 도와 솔잎을 땄다. 솔잎은 한가위의 대표적인 떡인 숭편을 만드는 데 쓰이는 재료가 된다. 햅쌀로 빚는 숭편은 솔잎을 얹어서 찐다고 해서 숭편이라고 하는데 먼저 쌀가루를 반죽해서 달 모양으로 빚고 그 안에 고물을 넣는다. 고물에는 콩도 들어가고 참깨와 밤, 대추도 들어가며 팥도 고물로 넣는다. 반달 모양으로 빚는 숭편은 그 맵시에 따라 여인들의 솜씨가 평가되기도 한다. 예쁘게 빚는 즐거움으로 아이들도 함께 앉아 솜씨를 익힌다. 어른들은 제사 지낼 축문을 쓰고 재물을 괴면서 어린이들에게 제사 모시는 법도를 가르쳐주기도 한다. 밤늦도록 빚어놓은 숭편은 시루에 넣어서 쪄낸다. 솔잎을 깔고 쪄내기 때문에 솔잎의 향기가 떡에 배어서 독특한 맛을 낸다. 공휴일로까지 지정이 된 한가위에는 가족묘지나 공동묘지 할 것 없이 성묘객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새해를 맞이하는 정초의 설 명절과 함께 한국의 큰 명절로 손꼽히는 한가위. 결실과 수확의 계절에 맞이하게 되는 명절이기에 평화롭고 풍성하기가 이를 데 없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늘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싯귀가 있을 정도로 풍요로운 명절이다. 성묘에서 돌아온 아이들은 뒷동산에 올라 알밤을 주우면서 추억의 꿈을 만든다. 옛날에는 어른들도 알밤 주우기로 내기를 했다고 한다. 각자 준 만큼 등수를 정해 상을 주기도 하고 또 마을 사람들끼리 편을 짜서 밤을 주읍고 진 편이 이긴 편에 대해 음식 대접을 하며 흥겨운 놀이를 벌였다고 전한다. 기름판을 벌여서 힘을 겨루는 남정네들. 기름은 한국 고유의 경기로서 두 사람이 서로 삿발을 잡고 맞서 발 외에 다른 신체 부분이 땅에 닿는 쪽이 지게 마련이다. 우승자에게는 장사 칭호와 함께 황소가 상품으로 주어진다. 마을과 마을 대항으로 줄다리기 경기도 벌이는데 이는 단결과 협동의 미덕을 일깨워준다. 한가위를 전후해서 전국의 국민학교에서는 운동회가 열린다. 올해의 풍년을 감사하고 다음 해의 풍작을 기약하는 발밝은 한가위 밤에 민속춤 강강수월례가 아름답게 펼쳐진다. 달빛 아래 선녀들의 노래와도 같은 한국 여인네의 민속춤.
한국의 모든 노래와 춤이 그렇듯이 시간이 흐를수록 율동은 점점 빨라진다. 한국의 명절 한가위, 결실의 고마움과 수확의 기쁨을 조상과 더불어 나눠온 한국인들은 근대화의 거센 물결 속에서도 이 명절을 미풍양속으로 간직하며 전승하고 있다.